네, 오늘 장 초반에 일단은 좀 등락이 있었습니다. 다소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 반전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좀 크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에 다시 한번 반전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소폭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움직임 확인하셨을 텐데요. 다우지수는 소폭의 반등세로 마무리했고요.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와 함께 기업들의 실적이 다소 엇갈리게 나타난 것이 지수에 영향을 준 주말장이었습니다. 독일과 함께 영국 그리고 프랑스의 움직임은 소폭의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시장의 움직임 보시겠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이 현재 시간 1944선까지 낙폭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0.26포인트 보합권에서의 등락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에 10포인트 이상까지 밀리면서 다소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좀 가지셨을 텐데요. 조금 더 상승 반전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현재 시간 518선 1포인트 안팎의 하락률을 기록했었는데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03.98엔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0.5%의 조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상당 부분 우려감이 컸고 사흘 내내 하락하면서 주가도 많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간 1% 가까운 반등세로 출발한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고요. 삼성전자 역시 일별로 등락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1%대 안팎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130만 원대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은 현대차 그룹주의 움직임입니다. 전거래일이죠. 금요일장에서 다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바탕으로 하락 반전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아차가 0.7%, 현대차, 현대모비스 역시도 강보합권의 흐름 보이면서 현대차는 23만 원대를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폭이 여전히 큰 종목은 금융지주사들의 흐름입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금융주들의 약세도 상당 부분 두드러지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중첩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한지주가 오늘로 사흘째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주가 1.5%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하나금융지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간 우리금융이 0.4%까지 낙폭을 좀 좁히고 있는 상태인데요. 금융지주사 들도 매도세가 좀 멈추면서 하락 상승 반전할 수 있을지 이번 주에 기대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죠.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관망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외국인들이 역시 매수로 반전하는 흐름입니다. 49억 원 정도이고요. 기관들 24억 원의 매도 우위를 현재 시간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는 오늘 서울 반도체에 주목하겠습니다. 전고점을 터치하면서 오늘 상승 반전하는 흐름이죠. 3.62%로 새로운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45,800원대 터치하는 흐름이고요. 파트론 보시죠. 최근에 이 휴대폰 부품주들 상당 부분 4분기 그리고 1분기까지도 2014년에 이익을 줄여잡아야 된다는 이런 전망 속에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이 반등의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쪽의 매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1.4% 주가 14,300원대 직전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